아멘,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즐겨 보던 그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뽀빠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뽀빠이를 아는 정도면 나이 연세들이 좀 많으신 건데. 그게 1933년에 나온 그 만화 영화인데 그래서 그 참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 그 뽀빠이 한번 사진. 네, 뽀빠이 이게 뽀빠이예요. 근데 뽀빠이가 이제 팔에 이렇게 문신이 그 선언인데 팔에 문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뽀빠이는 정의를 사랑하고 아주 착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뽀빠이 또 애인이 있죠 옆에 중간에 있는 거 뼈뼈 말라가지고 그 허영이 또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뽀빠이하고 그 원수지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옆에 등치 큰 브루투스라는 그 친구인데 아주 험상궂고 성격 아주 못됐고 덩치가 무지 커요. 근데 그 브루투스가 항상 올리브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집적거리는 악당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브루투스가 그 이제 올리브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뽀빠이가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어느 구석에서 막 살려주세요 뽀빠이 막 살려주세요 뽀빠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도 없고 이제 애인을 구하러 이제 뽀빠이가 이제 갑니다 구하러. 근데 브루투스가 이제 달려오는 이게 그 뭐야 올리브를 구하러 오는 뽀빠이를 보고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화에서 제가 두들겨 패는 장면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게 뽀빠이를 그냥 브루투스가 어퍼컷을 탁 치잖아요. 그러면 뽀빠이가 하늘로 날아가요. 그러다 턱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을 또 잡아가지고 또 벽에다 패대기를 쳐요. 그럼 벽이 막 뽀빠이 모양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뻥뻥 뚫립니다. 그러면 또 브루투스가 쫓아가가지고 그거 그냥 거기를 막 짓밟아요. 막 밟아가지고 완전 빈대떡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만화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뽀빠이가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맞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진짜 아팠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에 되게 아팠습니다. 그 뽀빠이는 완전히 부서지고 비틀어지고 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형태로 이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현실에서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됐으면은 살아남았을까요?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뽀빠이의 그 그린 만화가 그 저자가 이름이 크라이슬러 세가라는 사람의 팬이 닿으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만화가가 뭘 주죠? 나중에 시금치를 줍니다. 저를 잘 아시네요. 시금치를 먹으면 막 힘이 나서 막 이게 막 일어나서 살아난다는 얘기가 이 뽀빠이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뽀빠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이 회복이 불가능하고 거의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놓여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온전히 살아나고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연약해지고 그리고 파괴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닿으면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와 그 피조물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 하늘 아버지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농사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은 아담의 죄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피조물까지도 허무한 데 굴복해서 썩어질 종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포하신 겁니다. 인간한테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게 선포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멘.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저주받았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도 없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동물도 사자도 양과 같이 놀고 뱀의 그 손을 넣어도 죽지 않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은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왜 오존층이 깨지고 왜 빙하가 녹아내리고 왜 지진과 쓰나미가 이렇게 나고 우리 저번 주에 그저께인가 플로리다에 돌풍이 왔잖아요. 왜 그렇게 지구가 흔드는지. 제가 어렸을 때 그 뽀빠이 만화만 좋아한 게 아니라 또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또 즐겨봤습니다. 그 타락 후에 그 피조물의 세계는 어떠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개구리는 또 벌레를 잡아먹고, 벌레는 벌레끼리 또 서로 죽이고,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또 있고, 독수리를 또 노리는 또 다른 새가 있고, 그래요. 그 숲은 이제 결코 에덴 동산처럼 되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해치는 관계가 됐습니다. 고양이가 지를 가지고 막 희롱하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장난치잖아요. 그리고 쪽제비가 막 닭을 습격해가지고 막 쪽제비가 막 닭을 뜯어먹는데 막 창자 막 이렇게 머리까지 막 탁 뜯어먹는 그런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사자가 막 잡아먹는 장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 창조 세계가 우리 인간은 또 인간끼리 전쟁하잖아요. 어떤 분이 역사학자가 이래요. 인간은 역사가 없는 게 좋다. 인간은 역사가 없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예 역사가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전쟁, 서로 죽이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맨날 죽이고 싸우잖아요. 인간이 이 지구가 이렇게 병들은 거예요. 그 인간의 죄가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망가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과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십니다. 29절에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29,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아름답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을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것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아담이 태어나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훼손된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해서 처음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그렇게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는 게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우리 죽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것을 무슨 죽음이라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죽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를 보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막 감탄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죽습니까? 너희는 정령 흙으로 돌아가리라. 육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한꺼번에 확 죽은 게 아니라 영이 먼저 죽고 혼이 죽고 육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너희가 죽은 순서대로 영, 혼, 육대로 그대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영은 어떻게 구원됐습니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영은 어떻게 구원받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구원의 단계입니다. 영의 구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면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칭의.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의롭게 되는 걸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의롭다고 이제 칭의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는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혼을 살리십니다. 혼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옛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새자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옛자아하고 새자아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막 진짜 애써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요거예요. 옛자아와 새자아 중간에 끼어있는 단계.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 혼의 구원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단계가 어디예요? 요 단계예요. 요 단계. 혼의 자아를 구원, 자기 자아,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자아를 하게 하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자아를, 이 자아를 날마다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는 아픔이 있는 이 시기가 지금이에요.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성화하는 단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를 죽이는 단계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이 단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 단계를 우리는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쳐서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약 6이 남았습니다. 6에 구원을 이뤘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육을 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그 죽음의 원인의 그 상위 10위 이렇게 유엔에서도 통계를 냈습니다. 이게 우리 죽는 사람의 원인에 뭐가 있느냐 제일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심장 질환이고 그다음에 폐병,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치매,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해서 10순위가 10위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순위가 맞습니까? 맞아요. 사실 죽음의 1순위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1순위예요. 지금 암, 심장병 이런 건 뭐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망의 1순위가 뭐라고요? 암입니까? 심장병입니까? 아니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결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육체의 구원. 이게 이제 구원의 최종점이에요.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성도들과 지금 아까 피조물도 기다린다 그랬죠.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으면서 자기들도 피조물도 구원받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화를 썼거든요. 피조물이 막 이렇게 발꿈치 들고 하나님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 영광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입니다. 그날이 재림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한 번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썩은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변하고 천한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완전해지는 날이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기다리십니까? 정말 기다리셔야 돼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는 거 기다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는데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있게 하니라. 아멘. 그 먼저 누가 일어나요? 먼저 죽었던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중에 끌어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 일찍 죽든 살아있든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날이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때는 한꺼번에 육체의 부활을 참여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은 왜 부활시킬까요? 천국 가게 하려고 부활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부활시킬까요? 지옥 가게 하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날은 다 마지막 그 갈 길이 딱 나눠지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다 무덤에서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창생이에요. 우리는 같은 날 일어날 거예요. 다 무덤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재림 때는 죄의 권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입니다. 죄하고 이제 상관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누가 또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 세계도 이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좋죠? 아멘. 전도 이런 생각도 해봐서 우리 옛날에 키우던 미키가 강아지가 하늘 가서 만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개를 많이 키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쭉 키웠어요. 그냥 다 미키예요. 다. 다 이름이 다 미키야. 제가 이제 개를 제일 많이 키울 때 16마리까지 키웠어요. 개 이게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계속 낳는 거예요. 낳고 해가지고 마당에 16마리가 바글바글 이때가 있었거든요. 조그만 강아지 방금 나가지고 이만한 게 한 6마리 7마리 나는 진짜 귀여워요. 강아지가 새끼들은 동글동글하니. 근데 어느 날 밤에 뭐 마당에서 깨깨깽깽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봤더니 강아지가 다 뱅글뱅글뱅글 다 돌고 있어. 16마리가 다 뱅 이렇게 팽이처럼 돌고 있어 다. 그러다가 한 마리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16마리가 15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 예전에 그 도둑놈들이 집에다 이렇게 고기에다 독 묻혀가지고 던지잖아요. 독 먹고 다 죽은 거예요. 15마리가.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피조물까지 다 이렇게 인간의 죄가 다 이렇게 전가됩니다. 저는 이제 하늘 가서 미키를 볼지도 모르는 그런 소망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수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일어날 때 같이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좋죠? 할렐루야. 아,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 싸움이 우리가 이제 싸움이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저자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도움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못하나 오직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강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항상 그분의 의도에 맞도록 살 능력이 부족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도우시나니. 그 헬라어 원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도우신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함께 들어올리신다는 거예요. 함께 거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누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은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필요나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뭐지 엉뚱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다가 뭐 저놈 좀 없애달라는 기도도 하잖아요. 그 엉뚱한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 정말 그 기도 응답받으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엉뚱한 기도를 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세요. 성령이 어떻게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건 뭡니까? 깊은 탄식은 그 말할 수 없는 감정의 표시예요.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느끼는 고통과 갈망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성령님께서 하는 간구는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깊고요. 더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시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하시다 보면 1분 넘기도 힘든 분도 있어요. 5분도 못 넘기는 분들이 있으면 많아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 저는 여러분이 방언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에 기도를 하게 되면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모두 다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는 법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하나님은 결국 성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를 보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행복을 결국 하늘 주신 행복을 믿고 담대하라. 최후의 승리가 너희 것이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배달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원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는데 이 세상은
정말 짧은 삶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지나온 세월 지나가면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잠시 사는 세상, 내가 살면서 우리가 어딜 바라봐야 될까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거기에는 뭐가 있다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빛난 면류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